2016년 11월부터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이 드라마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설로 전해지는 인어와 한 남자의 이야기. 20부작으로 제작되어 내년 1월까지 방영이 될 예정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누군가의 추천으로 보게 됐네요. 드라마는 안 보면 관심이 전혀 없는데 한 편을 보게 되면 계속 봐야 하는 그런 마음이 괜히 들어서. 그럼 푸른 바다의 전설을 보기 위해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기 때문에 드라마의 앞부분은 전부 조선시대가 배경입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이 떡밥이 되고 그 떡밥들이 현재 시점에서 좀 더 명확하게 다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야기에서 조선의 이야기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자기와 객주를 눈여겨봐야 할 듯 싶은데요. 이 부분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연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배경은 1598년으로 정유재란이 있었던 해였기에 시대적 배경이 혼란스러운 때였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객주가 꾸미는 음모와 연결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도자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남자의 모습은 꽤 현대적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담룡은 꿈에서 본 모습이었다라는 말을 했죠. 인연이 꿈처럼 연결된 것인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두 요소가 과거의 큰 연결점을 제시하리라 보여집니다. 과연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서울이 어디예요? 헤엄쳐서 가시래요? 여기 제주도인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어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정에 따르면 다리가 생기고 언어는 텔레파시이며 신체 접촉으로 기억을 지운다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하게 부각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인어의 언어를 듣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아직까지 이 설정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없기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를 통한 텔레파시 전달은 인어가 그만큼 순수한 존재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심청이가 보여준 인어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한데요. 하루도 안 돼 노트북으로 말을 깨우치는 장면, 영화를 통해 각종 무술을 통달하는 장면 등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히어로들도 다 인어가 아니었을까요? 조선의 세화와 현재의 심청이는 각각 다른 인어입니다. 드라마의 틀을 봤을 때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은 허준재와 과거사 이야기로 정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허준재는 최면술과 그를 받쳐주는 달변으로 많은 난관을 헤쳐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설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상대방을 스캔하는 능력이 철록과 유사해서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떠나서 스캔하는 방식도 너무 빨라 뭘 스캔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지금은 초기 설정과 다르게 아예 비슷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혹은 다른 설정으로 등장할 것인지 지켜봐야겠군요.
사업가 허일중과 계모 강서희, 그리고 계모의 아들 허치현. 가족의 문제를 통해 대립구도가 서서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준재의 과거는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진짜 엄마와 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사기꾼으로 살게 되는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차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될 사건들이 허준재와 심청희의 이야기로 섞여지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립은 결국 준재와 치현의 갈등으로 발전되고 마대영이 총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야 심청희와 치현의 극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으니 조금 천천히 마음을 놓고 관람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탈옥수 마대영은 현재 계모인 강서희와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많은 장면에서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존재감은 상당한데요. 사람을 쉽게 죽이는 모습과 변장을 통해 여러 장소에서 등장하는 모습은 그의 존재감이 점점 짙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라인이 그려지지 않아 그가 왜 강서희와 연결되었으며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강서희의 꼭두각시로만 등장하지 않을 것 같으니 그가 가진 음모가 밝혀지기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1화부터 6화가 진행된 현재 7분의 카메오가 등장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들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카메오를 재밌는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카메오를 위한 판을 만들어야 해서 드라마의 내용이 흐려질 수도 있기에 앞으로 어떤 분이 또 어떤 설정을 들고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드라마에 대한 여러 비판의 목소리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지만 아직 드라마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푸른 바다의 전설은 이제야 전해내려고 있는 중이니까요.